뭐야? 손잡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연을 말을 할게요. 여기는 딱히 사연은 없고, 사연이 없어서 그냥 제보를 받았어요. 이런 폐모텔이 있다. 나중에 와서 시간 되면은 찍어라. 해가지고, 알겠다. 찍겠다. 했는데, 이제 그게 없잖아. 아무런 뭐 사연도 없고, 제보 내용도 없으니까, 내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가가지고 사전 조사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여기 안에 일단 다 깨끗해. 그냥 영업을 바로 시작해도 돼. 그냥 진짜로 그 정도로 깨끗해. 완전 깨끗해. 그냥 모든 게 그대로 다 있고, 모든 게 그냥 그대로 다 있어. 근데 영업을 중단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영업을 중단했던 이유가 뭐냐, 중단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마주친 그분 같아. 정확히 그분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미 내가 말을 했잖아. 저번에도 철거하는 거기 가가지고 말을 했잖아. 이미 나는 귀신을 마주하기 전에 몸에서부터 일단 반응이 와. 일단 몸에서 전율이 쫙온 다음에 소름이 쫙 끼쳐. 그 다음에 이제 보여. 보여. 아, 이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게 보여. 더군다나 막 기가 세거나 막 검은색 악귀 같은 경우로 마주하잖아. 그럼 그 전부터 미리 몸이 반응을 해. 그러니까 그 있잖아.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호랑이 앞에 개를 놔두면은 개가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뭐 도사견이라고 해도 도망가기 마련이란 말이야. 그리고 개는 호랑이 냄새만 맡아도 바로 도망가. 그 정도야. 그러니까 기운이 이미 악령이라면은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설명을 내가 잘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딱 느껴져. 그냥 딱 오면 저 멀리서부터 있어도 느껴져. 그냥 뭐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 진짜, 야, 바로 앞에 있어. 어떡하냐. 어떡해. 아, 진짜, 어떡하냐. 바로 앞에 있어. 아, 진짜, 몸을 못 움직이겠어. 진짜로. 아. 아, 저 정냉소 진짜 지금 그 장난이 아니라 겁냉소 진짜. 아, 다시.
모든 게 그대로 있어. 봐봐, 모든 게 그대로 있어. 뭔 소리야? 진짜 깨끗하지? 내가 말했지. 사전답사 했는데, 여기는, 아니, 뭐 때문이지? 야, 이렇게 큰 건물, 이렇게 번화가 있는, 아니, 번화가에선 조금 떨어졌지. 근데, 이런 모텔을 그냥 냅둬? 왜? 이유가 있으니까 냅둬. 모든 곳에선 이유가 있어. 근데 여기가 언제부터 영업을 안 했냐? 2015년. 대략 4년이 됐습니다. 4년. 4년 동안 어떤 사연도 어떤 것도 없어. 그냥 내가 검은색 영 보자마자 나는 그냥 빤스런 했습니다. 진짜 그냥 바로. 그러니까 아니, 여긴 꾸준히 누가 관리를 하는 곳이야. 꾸준히 관리를 해요. 에, 벨 되나 한번 볼까, 벨? 어? 뭐야? 야, 이거 벨은 전기로 하는 건가? 이런 벨은 전기로 하는 건가? 커미션 뭐 겁나 많네, 씨. 아, 씨. 여기 올라가는 이쪽 계단에서 봤거든. 올라가는 계단에서 봤어요. 올라가는 계단. 잠깐만 천천히 올라가 보자. 여자 우는 소리 나는데? 아니, 멍멍이 우는 소리 말고 여자 우는 소리가 들려.
아따, 누구요? 응? 뭐야? 손잡이! 내가 분명 말했잖아, 여기 있었다고. 내가 분명 말했잖아. 그리고 야, 내가 지금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지금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뭐냐면은, 다른 방 내가 지금 다 둘러봤잖아. 다른 방 호수들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어. 봐봐. 호수들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어. 여기도. 근데 여기만 호수가 없어. 근데 아까부터 주기적으로 여기서 계속 소리가 들려. 잠깐만. 와, 뭐지? 와. 잠깐만. 아이, 야, 씨, 아이고, 진짜로. 본 사람. 아. 아, 쳐다보고 있어. 아, 씨. 올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 침대 쪽이야, 침대 쪽. 테이블 쪽이 아니라 침대 쪽이야. 침대 쪽. 아, 씨, 올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어, 지금.
잠깐만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lguém 모르겠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우씨. 왔다. 갑니다. 죄송합니다. 왔다. 내가 말했지. 뭐라 했는데 그게 경고인 것 같아. 뭐라 하고 나가 이랬어. 근데 내가 알았어요만 하고 계속 안 나오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시간 줄 테니까 나가 이 뜻인가? 아무튼 뭐 빨리 나가 이 뜻인가? 아니면 모르겠어. 뭔 소리야? 어? 왔다, 씨뻑. 진짜 기분 더러워, 씨발.